안녕하십니까. 건축재를 알고 싶은 모든 분들, 건축재 전문가 설건축입니다. 건축재는 건축을 사랑한다는 하나된 목적으로 엮어 있는 건축학도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의 한 갈래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201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건축재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초기 작업을 진행하는 라이터, 캐더, 모델링거, 그리고 후반 작업을 함께하는 헬퍼, 그리고 가구 공장이 있습니다. 초기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세 단어들 중 라이터는 전체적인 판넬 작업 시에 제목과 컨셉을 짓는 사람입니다. 캐더와 모델링거는 얼핏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서로 엄연히 다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더는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건축 도면을 만들지만, 모델링거는 캐더가 만든 건축 도면을 이용해서 3D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준비된 예시를 함께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체, 캐론. 건축이 뭐야? 건축이 뭐냐고? 건축이란 거 말이야. 봐봐. 아방가르드함과 고딩양식 만나. 자연스럽게 스르르 만나게 된다. 다른 사람은 막 세워지게, 막 건물도 막 생겨나겠지. 막 섞여, 막 섞여, 막 섞여, 막 섞여, 막 쌓아 올려. 막 그러면 이 건축이 세계 최고의 건축물 되는 거야. 아, 멈췄어. 아, 진짜.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다 됐어. 고생했어. 이제 가서 좀 쉬어. 나는 그림자가 너무 져서 태양 위치 바꾸고 렌더링하면 돼. 자,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예시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모든 도면 작업이 끝나면 또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구 공장은 도면 안에 설치할 창문, 의자, 문 등 각종 소품을 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헬퍼는 총 세 가지의 계급으로 나뉘는데, 모델링과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는 고급 헬퍼, 각종 소품을 준비할 수 있는 중급 헬퍼, 그리고 단순히 자르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급 헬퍼,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헬퍼와 가구 공장에 대해서는 준비된 예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건축. 이제 시작하면 되겠니? 자, 들어간다. 이제 다 했으니 가구 공장 들어오지 아니하니? 아야, 헬퍼 우드라 다 잘랐냐? 자, 이제 가구 공장 들어간다. 아야, 가구 용감은 돼갔어? 자, 이렇게 도면이 완성된 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헬퍼와 가구 공장의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라이터, 캐더, 모델링거, 헬퍼, 가구 공장, 이 다섯 가지 용어들은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건축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축체의 뿌리는 바로 위대하신 건축학도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